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입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 G90의 출시가 슬픈 이유, 안타까운 이유. 그들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처한 상황,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전에도 이제 자주 얘기를 했던 건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여튼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네시스 브랜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EQ 900, EQ 900이 2015년 출시가 되고 16, 17, 18 이제 지금 이미 그 특별한 고객들에게는 이제 방문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인원을 불러서 보여드리고 있긴 하죠. 그래서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도 가서 보고 이제 자기들이 직접 봤던 걸 이렇게 렌더링을 그리듯이 뭔가 그려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래서 뭐와 진짜 많이 변했다, 멋지게 변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지게 아주 때깔나게 변할수록 그건 제네시스 브랜드, 특히 제네시스에서 대형 세단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에요. 자, 자신들이 내놨던 차의 디자인이 불과 3년이 안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개발하고 내놨던 최고의 기함의 EQ 900의 디자인이 불과 3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네시스를 개발하는 그 디자이너들의 뭐랄까,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할까, 혹은 그들이 미래를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 혹은 그들이 미래를 보는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려내고 그걸 소비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디자인 코드가 불과 3년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디자인을 변화하고 전혀 다른 차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소비자들 앞에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EQ 900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생명이 짧은 볼품없는 차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뭐 신차는 언제든지 나와요. 신차가 나오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변하고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지적하냐면, 적은 돈, 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뭐, 그랜저. 오케이, 그랜저는 괜찮아요. 그랜저 앞뒤 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대대적으로 변화해도 괜찮아요. 그건 뭐, 3, 4천짜리. 싼 맛에 타는 차잖아요. 그냥, 3, 4천짜리면. 뭐, 산타페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자, 4천, 5천만 원짜리 차도 대형 세단 살수 있어요. 한 6천만 원 주면, 미국산 대형 세단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싼 7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까지 주고 제네시스 EQ 900을 샀다라는 건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더 많은 돈을, 자, 비슷한 체급에 비슷한 뭐 파워트레인 비슷한 성능의 미국산 대형 세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싼 돈을 내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산다는 건 캐딜락 CT6나 링컨 컨티넨탈 같은 걸 두고도 제네시스 EQ 900을 산다는 건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용적이지 않은 그 가치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EQ 900 같은 경우에는 불과 3년 만에 이제 끝나는 차가 된 거예요. EQ 900의 그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차야, 제네시스에서 3년 만에 손을 놔버리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내놨어요. 즉, 그들조차도 이 디자인을 이제 3년짜리라고 본 거죠.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 비싼 차일수록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누리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3년 만에 끝이 난다? 내 차는 이제 구형이 됐다? 아니, 차는 언제든지 변해요. 차는 요즘에는 뭐 페이스리프트 기술이 워낙 좋아지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대대적으로 뭐 라인까지 바꾸면서 디자인 대대적으로 변화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그게 판매량 상승에 효과를 주는 거,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 C클래스가 나왔어요.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어요. 아실 거예요.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변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외부 디자인에서 변한 건 솔직히 구형 신형세 세워놓으면 차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구분 절대 못해요. 물론 세련된 느낌은 있지만 구형에도 뭐 AMG 뭐 바디킷 좀 스타일 좀 요렇게 하고 휠좀 요렇게 손만 봐도 구형과 신형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으니까 신형과 구형에 차이를 일반인은 절대 구분 못해요. 그 정도로 기본 틀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헤드램프류, 뭐 범퍼류, 그릴, 뭐 테일램프 이런 부 외관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아주 세세하게 기능적 혹은 디자인적에서 혹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은 큰 디자인, C클래스의 큰그 디자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자, 기존에 3개가 박혀있던 아날로그 계기판이 12.3인치 완전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물론 라인업에 따라 다르긴 해요. 여튼 기존에 아날로그가 완전 디지털 12.3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중간에 있던 센터 모니터도 10.25인치로 더 커졌어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뭐 재질, 그 다음에 중간에 컨트롤 뭐 기능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기능이 변했어요. 여기에 뭐 게다가 무게까지도 10% 이상 가벼워졌어요. 무게까지 줄였어요. 그 다음에 뭐 파워트레인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자, 사실 만약에 벤츠가 조금 더 만약에 단기적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세단의 그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에 바뀐 부품이 6,500개래요. 벤츠 역사상 가장 많은 부품을 바꿨대요. 근데 정작 외부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은 정말 벤츠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낮에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밤에 보면 헤드램프, 테일램프의 그 세련된 느낌은 분명히 다르지만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대적으로 진짜 많은 부품, 그러니까 벤츠 역사상 가장 C클래스는 가장 많이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디자인은 크게 차이를, 그러니까 큰 디자인 흐름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봐요. 벤츠가 기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벤츠 기술이 있어요. 물론 E클래스, 이전 세대 E클래스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바꾸긴 했는데 그때는 디자인 코드가 너무 달라서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물방울, 그니까 그때는 진짜 대대적으로 그 기존의 E클래스가 설마 테일램프, 그니까 헤드램프의 그 디자인, 전통의 그 디자인을 버렸어? 라고 사실 그걸 바꾸면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완전 벤츠가 한번 새롭게 성장하는 이 사람들 내리 콱 박히는 계기가 됐죠. 여튼 근데 이번 시크를 봐요. 시클 역사상 가장 많이 페이스리프트 때 부품을 바꿨지만 정작 외부 디자인은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이런 면도 있어요. 바꾸지 않아도 잘 팔린다. 그 정도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다. 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의 차량, 신차들, 이제 3 시리즈 신형이 나왔고 곧 내년부터 출시가 되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 급을 맞추기 위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을 수는 있어요. 적어도 근데 만약에 벤츠도 조금 더 판매량에 욕심이, 단기적인 판매량에 욕심이 났다면 디자인도 조금 더 세련되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건 바로 벤츠를 선택하는, 선택했던 소비자. 그러니까, 새롭게 선택할 소비자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선택을 했던 그 소비자들도,
저는 이게 존중을 하는 거라고 봐요. S클래스 역시도 동일했어요. 마음먹고 바꾸려면 외부 싹 간지나게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부분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끌어냈지. 그러니까 어떤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변화를 많이 했지, 겉으로 보여지는 건 기존의 S클래스 신형과 구형에서 일반인들 구분 못해요. 일반인들은 구분 못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벤츠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바꾸지 않아도 잘 팔린다, 혹은 우린 기존의 소비자들도 존중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 내놨던 디자인은 풀체인지가 되기 전까지는 끌고 가드리겠다. 왜? 그러면 가장 먼저 풀체인지가 되었을 때 구입을 했던 소비자들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 차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고 내 건 구형이 됐지만 보여지는 시선으로는 내 거나 페이스 리프트가 된 저 신형과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급차, 비싼 차를 왜 더 많은 돈을 주고 타겠어요? 자,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만 줘도 벤츠 3이나, 그러니까 벤츠 C클래스나 S, 혹은 뭐 7, 8천만 원만 줘도 S클래스 1억 넘는, 1억 중반 넘는, 1억 중반이 넘는 S클래스와 비슷한 급의 더 좋은 옵션의 차 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판매량만 욕심을 낸다면 신선함을 주면 되는 거예요. 페이스리프트 대대적으로 외부 디자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에 풀체인지 할 때 디자인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게 6년, 7년까지 가도록, 적어도 이 디자인이 6년, 7년 동안 가도록 구형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디자인을 자주 바꾸지 않아야지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만약에 되면서 3년, 4년 만에 내 차가 완전 구형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과연 그걸 쉽게 소비할까요? 안 하죠. 추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물론 출시 초기에 사면 괜찮지만 만약에 한 2년 차, 3년 차 넘어갈 때는 이거 불과 1년 만에 완전 대대적으로 디자인 다 바뀌는데 그러면 내 거 완전 구형되어버리는데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급 브랜드, 고급을 추구한다면,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면 벤츠의 C클래스나 바로 전에 S클래스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디자인, 새로운 라인업 풀체인지 할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걸 6년 이상 이 디자인을 끌고 가고, 다만 이 차가 그 다른 경쟁사에서는 신차가 또 서로 텀이 다르면 신차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적인 부분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따라가주는, 이 정도를 하면서 초기에 구입했던,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모델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아쉬움을 주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이 풀체인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내 차가 구형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는 지켜줘야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싼 마이는 괜찮다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싼 차들은 괜찮아요. 3천, 4천대까지 차들은 괜찮아요. 그랜저 그거 앞뒤 다 바꾼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산타페 그거 앞뒤 다 바꾼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적어도 7천, 8천, 9천 많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사는 소비자들이라면 그들을 존중을 하고 그들에게 적어도 풀체인지 될 때까지는 이게 구형의 디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봐요. 완전 대대적으로 EQ900을 완전 바꿔버리면서 불과 약 3년 만에 기존의 지금 EQ900은 구형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구형이 된 차예요, 이제는. 신형, 그리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G90으로 바꾸면서 디자인이 앞뒤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EQ900은, 그러면 오래된 차냐? 아니에요. 2005년 말에 나왔어요. 2005년 말. 그러면 2016년 말, 17, 18 말. 이제 약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년이란 건 EQ 900이 나오자마자 구입을 한 사람조차도 불과 3년밖에 안 돼서 구형이 된 거고, 만약에 한 1년 정도 지난 사람들은 출시 1년 만에 구입을 했으면 빠르게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출시되고 1년 만에 구입을 했는데 불과 그게 2년 정도 만에 구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건 고급 브랜드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제네시스는 완전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자신들이 디자인 코드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에 대한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어느 정도 멀리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판매에만 집착을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냥 변화시켜서 바꿔서 판매를 이제 다시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뀐 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시나 3년 전으로 해서 약 3년 정도면 이제 이것도 단종이 되죠. 되고 풀체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G90의 후속이 이제 길어야 약 3년 전으로 해서 나올 거잖아요. 보통 페이스리프트 이전이 훨씬 이전의 기간이 길어요. 보통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기간이 길고 이후의 기간이 조금 앞보다는 조금 짧고 그다음 풀체인지가 되는 형태.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렇고 에쿠스의 사례를 봐도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가 더 짧았어요. 짧았나 거의 비슷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G90이 나오는 것도 이제 약 3년이면 구형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도 대대적으로 바뀌겠죠. 물론 풀체인지 때 디자인 바뀌는 걸 누가 비판하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페이스리프트 때 이렇게 바꾸면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기존의 제네시스 EQ900을 샀던 소비자들은 이제 제네시스 안 사죠. EQ900, 그 G90 후속 안 사죠. 왜? 그거 사봤자 또 얼마 안 돼서 구형이 돼버리는데요. 길어야 3년 만에 구형이 돼버리는 그런 차를 어떤 바보가 구입을 합니까? 아니, 물론 내돈 내고 안, 내돈 내고 사는 사람 아니면 편하게 타겠죠. 뭐, 법인이나 법인 수요, 혹은 기업체 회장님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업체 법인 차량으로 다 돌아가니까 이런 건 뭐, 얼마든지 또 계속 신차 나오면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꿨다는 의미는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 제네시스 EQ900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애초에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법인들 대상으로 해서 내놓은 차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EQ900 이런 걸 사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인 거죠. 왜? 몇년 만에 구형이 돼버리는데. S클래스 보세요. 가격은 물론 조금 더 비싸지만 S클래스 보세요. 처음에 샀던 사람은 6년, 7년까지 신차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페이스리프트 때 바뀌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저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구분 안될 정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외부 디자인에서는. 그런 만족도를 왜 제네시스 EQ900은 스스로 포기하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내부의 대대적인 변화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본인들이 만들었던 디자인 코드가 이 정도로 생명이 짧을 정도로 허접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한국의 법인 수요에 타겟을 맞췄다면 상관없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판매하는 주요 대상이 한국에서 법인 수요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렇게 뭐 쉽게 쉽게 교체를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춘 거 상관없다. 그래. 뭐 그거 상관없이 국내 소수의 소비자들은 뭐 개인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겠지만 뭐 법인이 너희들이 주 타겟이라면 오케이. 좋아요. 그 상관없다. 문제가 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북미 시장의 성공을 꿈꾸고 런칭이 됐던 거예요. 렉서스를 성장하는 걸 지켜봤던 현대가 오케이 우리도 렉서스처럼 한번 해보자 라는 꿈을 가지고 내놨던 브랜드가 제네시스예요. 이걸 분리할까 말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오케이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를 달고 나왔던 첫 번째 BH차 그게 DH로 바뀌면서 2세대 차량이 나오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오케이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로 독립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내놨던 거예요. 스스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추구하면서
북미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브랜드예요. 사실 국내 시장보다는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렉서스를 추구했던 브랜드가 제네시스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렉서스는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의 철학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왜? 얘들은 크게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 때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풀체인지 주기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갑니다. 벤츠나 뭐 BMW나 다른 고급 브랜드보다도 더 길게 풀체인지 주기를 끌고 가는 게 바로 렉서스예요. 그래서 렉서스 소비자들은 한번 샀던 소비자들은 계속 렉서스를 구입을 하잖아요. 여튼 근데 북미 시장에서는 자, 그럼 걔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이거 출시된 지 3년 만에 제네시스 이렇게 비싼 차가 구형이 돼버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는 중고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 G90, 그러니까 지금 EQ900이 싼 차가 아니에요. 5만 불 후만에서 6만 불, 6만 불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6만 불대. 그러니까 싼 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하고 북미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이게 3년 만에 스스로 디자인 코드가 끝났다, 완전 다른 디자인이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네시스의 EQ900의 사례를 보면 스스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길 포기를 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EQ900을 사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하죠. 저는 EQ900 그거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처분을 했어요. 사서 손해를 많이 보고 처분을 했지만 그냥 처분을 했어요, 지금은. 영 아니더라고요. 되게 많이 사고 후회를 했어요. 아, 그때 진짜 과감하게 그냥 S클래스 지르는 건데 되게 소심했죠. 소심했어요. 아, 뭔가 수입차로 바로 S클래스까지 가기에는 너무 소심했어요. 사실 O 시리즈나 E클래스면 얼마든지 선택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G90이 초반에는 뭐 계약 물량이 꽤될 거예요. 만족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법인 수요 끝나는 내년 초중반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판매량이 급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꽤 특이한 건그 수요는 물론 그 G90의 판매량이 법인 수요가 웬만큼 사라지고 난 내년 봄 넘어가는 여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급감할 거고, 그럼 그 수요 예전에 있던 그 EQ900 그리고 EQ900 그리고 에쿠스에 있던 그 수요자들은 어디로 갔냐? 결국 렉서스 아니면 S클래스 아니면 7시리즈 아니면 A8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CT6나 링컨 컨티넨탈. 근데 걔들은 국내에서 비중이 적으니까 결국 S클래스나 렉서스 LS나 혹은 7시리즈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나 그러니까 S클래스나 LS도 잘 나왔지만 걔들이 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네시스의 개발자들이 제네시스를 끌고 가는 현대가 소비자를 너무 쉽게 봐버렸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현대 경영진의 오판이에요. 내년 중반 넘어가면 분명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하겠죠. 우리가 너무 과감하게 디자인을 바꾼 건 우리의 실수라고 자책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EQ900의 판매가 초반에 좋았던 이유는 에쿠스에 대한 신뢰였어요. 에쿠스 1세대 때도 그랬고, 2세대 때도 그랬고, 사실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때 나왔던 디자인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에서 나왔던 디자인 중에서 가장 완벽한 디자인이 바로 그 정점이 에쿠스라고 봐야 돼요. 에쿠스 2세대. 에쿠스 1세대는 사실 일본이랑 같이 합작을 했던 차이죠. 그리고 디자인이 그 페이스리프트 때 전면, 뭐 전면은 좀 덜하지만 후면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과감하게 이렇게 트렁크 쪽에서 테일램프 부분을 확 파고 들어가면서 훨씬 더
좀 세련된 느낌으로 확실히 잘 바꿨어요. 근데 2세대 에쿠스에는 진짜 정점이었어요. 현대차가 진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대했을 때의 그 정점에 있었던 게 바로 저는 에쿠스 2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에쿠스 2세대는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페이스리프트를 모르죠? 왜 모르냐? 에쿠스 2세대는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외관에서는 그릴, 근데 그릴은 연식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그릴 바꾼 것과 그 다음에 테일 램프. 그러니까 헤드램프나 테일 램프 같은, 그릴 바꾸고 테일 램프가 아니고 그 크롬 띠가 있어요. 좌우, 그러니까 내 부분에, 각 모서리 내 부분에 크롬 띠가 있는데 요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큰 차이, 뭐 테일 램프, 헤드램프의 차이는 뭐 말할, 그건 굳이 뭐 언급할 필요 없고, 그건 어차피 형상 그대로 있으니까, 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쿠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시했을 때그 디자인이 풀체인지 될 때까지 갔어요. 페이스리프트 때된거 외부에서는 그릴이랑 크게 바뀐 건 크롬 라인밖에 없어요. 크롬 라인 삭제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게 에쿠스 2세대의 초기형인지 후기형인지 구분을 못해요. 전기형인지 후기형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그 크롬 그 범퍼나 테일 램프 아 테일 그 범퍼 앞뒤 범퍼를 바꾸면 얼추 페이스리프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왔던 아주 멋지게 잘 디자인된 에쿠스 2세대가 거의 풀체인지까지 디자인을 이렇게 가주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 그돈 있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굉장했던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큰 거부감 없이 그래, 이만큼 탔으면 됐지 하고 꽤 많은 사람들은 EQ900을 선택을 했던 거죠. 제네시스 EQ900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 EQ900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판매량 향상 혹은 디자인 코드가 뭐 대체적으로 변해서 이렇게 바꾸긴 했겠지만, 이건 진짜 제네시스 브랜드가 사실상 끝이 나는,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을 하는 그 포인트가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분명히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서 실망하고 LS로 넘어가고 S클래스로 넘어가고 7 시리즈로 넘어간 소비자들은 이제 제네시스 G90으로 안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후반기쯤 되면 현대가 제네시스 EQ900의 디자인을 G90으로 이름 바꾸고 디자인까지 대체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비판하는 여론이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리길 현대는 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